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작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에게 판매를 한 차량이에요. 알고 봤더니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타이어도 교환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내적 다 교환했습니다. 각종 오일류도 다 점검을 해놓으셨고요. 유리막 광택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이제 EQ900 타시다가 신형 G80 구매하시면서 저한테 다시 이 차를 주고 가셨는데요.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관리가 잘된 중고차 매일매일 저녁 7시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좋은 차 매일매일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635-0269고요.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이 좋은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미션 쪽 살펴보겠습니다.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깨끗하죠? 자, 엔진 하부 쪽입니다. 하부 쪽도 누유되는 곳 없이 굉장히 관리 잘하고 타셨습니다. 자, 뒤쪽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면 전혀 새는 곳 없죠. 뒤쪽 현가장치 보겠습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오일도 전혀 새지 않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자, 많이 남아있죠. 교환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자, 휠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하고 타셨고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똑같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마제스티로 다 교환을 하셨고요. 휠, 자, 여기 살짝 스크래치.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교환을 해 놓으신 겁니다.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휠 깨끗하고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휠 깨끗합니다. 자, 하부에 누유되는 곳도 없었고요. 타이어 거의 신품이나 다름없습니다. 휠도 스크래치 거의 없이 관리 잘하고 타셨고요. 자, 이런 차는 진짜 웃돈 주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고요. 가격은 조금 이따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3.3 터보 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16년 1월입니다. 그리고 단순 교환이 있어요. 오른쪽 앞 핸다, 조수석 쪽 앞 핸다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선루프와 스마트 센스, H트랙을 추가 옵션을 해놓은 신차가 약 8,330만원 가량 하는 차량입니다. 요 엠블럼만 바꿔 놓으셨습니다. 5.0 H트랙으로 바꿔 놓으셨고요. 3.3입니다. 3.3 터보. 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데 유리막 코팅을 해놔서 그런지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온 차 중에 가장 매끄러운 것 같아요. 번쩍번쩍하고 매끄럽습니다. 진짜 차에 진심인 분이셔가지고 조금만 이상 있어도 다 교체를 하시거나 수리를 하고 그다음 외관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유리막까지 올려놓은 완벽한 EQ900.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됩니다. 헤드레스트도 전동이고요. 자,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아, 정말 조용합니다. 이 터보 구매하실 때 진짜 걱정 많으실 텐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진짜 가져가셔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고요. 이런 차 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이렇게 관리 잘 된 차 이 가격에 사실 수 없으세요. 진짜로 정말 자신 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아, 소리 너무 좋고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달아 놓으셨어요. 어플로 다 조작 가능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이 계속 바뀌고 있네요. 너무나 이쁩니다. 룸밀러 하이패스 블루링크 기능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밑에 아날로그 시계, 풀옵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고요. 키, 카드키랑 일반키 있거든요. 일반키 지금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일반키도 있습니다. 카드키랑 일반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전자기어봉, DIS, 양쪽 통풍열선 시트, 핸들열선 있고요. 자, 썬루프 추가 옵션 해놨습니다.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요. 자, 닫히는 것도 이음 없이 작동 잘 됩니다.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서가 있습니다.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고요.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스마트 센서를 추가 옵션으로 해놨습니다.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옆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입니다.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13만 키로 조금 안 된 차량이고요. 보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까 하부 같이 살펴봤듯이 누유되는 곳 없었고요. 한 달 2천 키로 내에서 엔진 미션 보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요 차의 단점. 여기 요 스펀지 붙여놨는데요. 문콕이 있습니다. 문콕 살짝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보기 싫으셔가지고 스펀지를 사다가 직접 붙여놓으셨어요. 이것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뒤쪽도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쭉 달아놓으셨고요. 너무나 예쁘네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워킹 시트, 조수석 시트를 뒤에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오디오 컨트롤러, 수납 공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매트도 이렇게 깔아 놓으셨고요. 5인승입니다.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운전석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죠? 자,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배터리가 있습니다. 물자국은 전혀 없고요. 침수차에 제가 환불을 해드리니까 침수차 걱정은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후미등 깨지거나 스키 찬 곳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라이트는 HID입니다. HID 라이트 굉장히 밝습니다. 자, 이 노란색 라이트 싫어하시잖아요. 하얀색 많이 찾으시는데 자, 이렇게 흰색으로 HID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본인 열어서 엔진룸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굉장히 정숙하죠? 터보 걱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 신차가는 8,330만원. 시세는 한 2,300 정도 하는 차량입니다. 자,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정말 관리가 끝내주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니까 큰 돈 들이실 것도 없고, 주위에 이렇게 관리 잘 된 EQ900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